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어제 서울 중구 KG 하모니홀에서 열렸습니다. 좋은 일자리 포럼은 일자리 연대와 이데일리, 이데일리 TV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포럼에는 이채필 일자리 연대 상임 대표, 이권 이데일리 사장,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포럼에서 일자리 부총리 신설, 비정규직 고용 연한 연장, 스타트업 겸업 장려 등을 제언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포럼은 올해 일가정 양립, 한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향 등을 주제로 개최합니다.